안녕하세요, 디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LG의 V 시리즈 V50 띵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엑스 밀레니움 광장에는 3월 14일까지 LG U+의 5G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AR, VR 등을 통해서 5G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여러 부스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V50을 중심으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V50은 듀얼 스크린 덕에 발표하자마자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듀얼 스크린은 탈착 가능한 폰 액세서리 같은 개념입니다. 분할 화면으로만 해야 했던 멀티태스킹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고 LG 게임패드와 듀얼 스크린으로 게임을 훨씬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브론즈 실력이 어딜 가진 않네요. 이건 LG U+만의 독점 콘텐츠인데요. 포지션별 영상을 볼 수 있는 U+ 프로야구와 좋아하는 멤버를 골라보는 U+ 아이돌 라이브까지 U+와의 시너지도 대단하네요. V50은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 6기가 램, 128기가 내장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데다가 마이크로 SD카드 커튼까지 지원합니다. QHD 플러스 OLED와 든든한 4000mAh 용량의 배터리 또한 탑재되어 있답니다. 거기다 초광각 1600만, 망원 1200만, 일반 12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와 광각 500만, 일반 8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까지 있어 카메라는 역시 V 시리즈라는 타이틀을 꽉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쿨링 파이프까지 내장되어 발열을 잡아줍니다. 이쯤 되면 제 컴퓨터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매력도 많고 이쁘기까지 한 스마트폰이네요. 저 디구는 오늘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이만 머리 좀 식히러 가야겠습니다. 다음에 봬요.